새벽 3시 기상, 3시 반이면 집을 나서서 4시면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4월 2일이면 90일의 프로레이션 기간이 끝나니 이 말인즉슨 제가 입사 후 3개월을 버텼단 말입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내가 지금 지옥 훈련을 하는 중인가 싶은 것이 마치 동굴 안에서 마늘만 씹고 있는 곰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호랑이가 될까 싶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벌써 세 달이 된 겁니다. 3월 10일인가 담당 슈퍼바이저가 제 직원 리코드에 올라가는 거라면서 일종의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다행히도 인간성, 기계 다루는 거, 일하는 자세 등등 평가가 잘 나왔고 그 종이에 이니셜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 지켜보고 있었던 얘기죠. 오랜만이니만큼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오늘은 지난 두 편에 이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어세스먼 합격한 후의 프로세스 그리고 인터뷰, 두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는 베네핏,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디테일과 또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후기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인터뷰. 완전히 합격이 되려면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오는 모든 이메일에 촉을 세우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일이 바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도 되겠냐고 하는 편지, 그리고 OK를 하면 바로 이어 핑거프린트 스케줄이 옵니다. 아마 이쯤에 ID 카드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 카피도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모두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는 아마도 내가 지원한 오피스가 아닌 그 지역의 디스트리뷰터 센터 등 다른 곳에서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습니다. 인터뷰 날짜는 따로 없었고요. 핑거프린트 하는 날 그곳의 책임자가 핑거프린트를 하고 나면 바로 제가 지원한 오피스로 전화해서 슈퍼바이저에게 이제 핑거프린트가 끝났고 언제 들려야 하는 건지 다음 스케줄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슈퍼바이저가 지금 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날을 주든지 하게 되고 그것이 아마도 인터뷰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그날 바로 제가 지원한 오피스로 찾아가서 포스트메스터라고 칭하는 최고 슈퍼바이저를 만나 내가 지금 핑거프린트를 하고 오는 길이다. 내 스케줄을 물어보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컨트랙터 텍스폼을 주고 쓰라면서 아이디와 소셜 스킬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셜 카드는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안 가져갔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가진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날 폼을 컴플리트하고 그게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하는 날 저처럼 그냥 쳐들어갈 생각이시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소셜카드 지참하시고요. 옷은 그냥 오피스 클락 정도의 수준으로 깨끗하게 입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며칠 후 역시 이메일로 오리엔테이션 스케줄이 오고 PSE들은 3일, 캐리어들은 그 후 하루인가 이틀 더 자동차 다루는 법에 대해 스케줄이 있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한 반에 5명 정도 들어갔는데 각 책상 위에 이름과 포지션, 그리고 어느 브랜치인지 적힌 이름표와 Employee ID Number, 그리고 입사를 축하한다는 편지가 있었어요. 장소는 핑거프린트 할 때와 같은 곳이었고요. 그때랑 오리엔테이션 첫날 들어갈 땐 이렇게 템포러리 출입증을 줬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첫날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직원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기에 전 너무나 초췌하고도 웃기게 나온 사진을 5년이나 달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찍을 준비를 꼭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내용은 그날 나누어준 책자의 리뷰였는데 타임카드, 주택, 결석 등 여러 가지 폼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내 포지션에서의 권리와 의무, 베네핏 등 안전관리,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5개 정도 문제를 주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닌데 걷어가긴 했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교관이 또 말합니다.
전화해서 끝났다고 언제부터가 내 스타트데이냐고 저를 하이어한 우체국에 확인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그날 바로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Benefit. 아직은 계약직인 우리들은 라이트블루라고 하고요. 정직원, 다시 말해서 레귤러가 되면 블루라고 합니다. 라이트블루들에게는 USPS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 본인은 물론 자녀 포함 모든 가족들의 정신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많이 싸고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매뉴얼에는 처음 출근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보험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보험이 있었기도 했고요. 계속 다닐지 어쩔지 몰라서 들지 않았는데요. 원래 보험 텀은 매년 11월이라고 하니까 이번 11월엔 저도 USPS 쪽 보험을 들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유니폼은 90일의 프로레이션이 지나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베네핏은 아니지만 일을 시작한 해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휴가 일수는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4시간씩 적립해 주거든요. 그럼 이 모인 시간을 8로 나눠서 나온 숫자가 휴가 일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번 체크 받으면 40시간이 되고 이걸 8로 나누면 5가 나오는데요. 즉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역시 베네핏은 아니지만 라이트블루가 1년을 채우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시작할 때 5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 급여도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은퇴연금, 주식투자 등등의 것들은 정직원이 되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언제 정규직이 되느냐? 이건 운도 좀 따라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오피스에서 정규직인 누군가가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아서 그런지 웬만해서 은퇴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려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정규직이 되면 급여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언제까지 있을지 아무튼 오늘은 일단 동굴안에서 마늘을 씹어보기로 합니다. PSE가 하는 일과 저의 후기. PSE란 Postal Support Employee란 타이틀과 맞게 오피스 내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 2월 달이었는데요. 갑자기 바뀐 생활 패턴과 일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세 번째 컨텐츠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직종이 하는 일과 저의 후기는 다음번 이야기로 따로 만들어야 할 분량이더라고요. 다음번에 우체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기계 장비들 그런 거 다루는 법들과 함께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윈도우 트레이닝을 봤는데요. 지금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편까지는 어플라이 하는 법, 시험 보는 법, 인터뷰까지 3종 기본 컨텐츠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늦더라도 미주 초짜 우체부들을 위한 좋은 코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